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요약집 194페이지 공기 조화 및 냉동 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조화 및 냉동 설비는 뭐 간략히 좀 해놓으십시오. 우리가 뭐 환기와 관련된 이런 부분은 조금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뭐 출제가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파트니까 앞전에도 제가 환기 쪽만 시험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페이지 보면 공기조화 설비에서 그 2번에 공기조화의 4요소 개념이 나옵니다. 온도, 기온이죠. 습도, 기류 속도, 풍속입니다. 그리고 공기 청정도, 이것이 4요소에 해당이 됩니다. 공기조화 4요소가 이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석공기 선도의 개념, 자, 보통 석공기 선도는 뭐 1장에서도 총론에서도 언급됐던 이 석공기 선도는 간략히 해드리면, 자, 석공기 선도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 X축 이렇게 이제 보통 좌표하고 약간 틀립니다. 석공기 선도는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 이제 근구온도입니다. 자, 근구온도를 해놨는데, 이제 온도는 이쪽으로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온도가 이쪽으로 갈수록, 우측으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높아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절대 습도를 여기에 해놨습니다. 절대 습도. 절대 습도가 위로 갈수록 높아집니다. 위로 가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석공기 선도, 습기와 공기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이 상대 습도선을 여기에다 그려놨습니다. 이게 상대 습도선인데, 자, 여기가 100%입니다. 제일 위에가. 그 밑으로 갈수록 습도는 자꾸 낮아집니다. 제일 위에가 100%고 밑으로 오면 습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막 선이 엄청 꺼놨습니다. 정신없이 꺼놨습니다. 이렇게 막쫙 해가지고 막 선이 뭐 대각선으로도 막 꺼놓고. 그럼 이제 여기에서는 이쪽으로는 이쪽이 이제 수치로 쓰는 여기 엔탈피 해놨습니다. 엔탈피. 그래서 이제 엔탈피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이리 가면 작아지고 엔탈피가 작아지고 엔탈피는 이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 석공기 선도인데. 그럼 석공기 선도에서 뭐 어떤 A지점이 있었다. 이 A점에서 공기 상태에서 우측으로 가면 그냥 우측으로 가면 온도를 올렸잖아요. 그렇죠? 온도를 올렸으니까 가열이 돼요. 가열. 그래서 우측으로 가면 가열입니다. 그럼 가열이 되면 A점에서 다른 점으로 B점으로 이동했다 가정하되 B로 이동했습니다. 가열하면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되 공기를 가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상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할 때. 절대 습도는 변하지, 같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지만, 지금 상대 습도 여기가 100%고, 선이 계속, 이리 오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 상대 습도선이 여기 쭉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리 이동했으니까 상대 습도는 어떻게? 낮아지는 게. 상대 습도는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 엔탈피죠. 엔탈피는 이 대각선을 이렇게 꺼놨어요. 대각선으로. 그러면 엔탈피는 어떻게? 높아집니다. 엔탈피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우측으로 가면 가열이고 반대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바로 뭐다? 냉각 개념이 됩니다. 냉각. 그럼 냉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 습도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이동했으니까 상대 습도는 높아집니다. 여기가 100%라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쭉 꺼가지고 밑으로 읽으면요. 이게 노점 온도예요. 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노점 온도입니다. 그래서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지고요.
공기를 가열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습도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지는 겁니다. 난방을 하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가열을 하면 건조해지면 상대 습도가 낮아지니까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습도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절대 습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자, 이겁니다. 습도를 가습, 위로 가면 가습입니다. 습기를 가는 가습이고 아래로 이동하면 자, 바로 뭐다? 감습 개념이 되는 겁니다. 위로 가면 가습, 아래로 가면 뭐다? 감습 개념이 되는 게 감습. 그러면 보통 절대 습도가 변하기 위해서는 가습이나 뭐다? 감습을 해야지 절대 습도는 변화가 있는 거예요. 명심하지? 절대 습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지. 차에 혼자 타고 가면 어디 됩니까? 혼자 타고 갈 때하고 다섯 명이 꽉 차고 갈 때 습도가 달라지죠. 그건 절대 습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 수증기를 가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기준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이거죠. 같은 온도에서 가습만 하면요. 자, 절대 습도가 높아지잖아요. 근데 엔탈피도 이 점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엔탈피가 어디 됩니까? 증가되겠죠. 자, 엔탈피는 자, 뭐가 됩니까? 현열과 잠열의 합계라겠죠. 그럼 습공기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도 있기 때문에 자, 엔탈피는 증가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감습을 해버리면 어때요? 엔탈피는 줄어드는 거예요. 엔탈피는. 그래서 자, 감습을 하면 당연히 습도도 어떻게 낮아지겠죠? 가습을 하면 상대 습도도 높아지면서 절대 습도도 높아집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194페이지 보시면 공기 조화의 분류에서, 자, 부하의 종류에서 냉방부하 나옵니다. 자, 냉방부하에서 보시면, 자, 거기 현열하고 무슨 열 나옵니다? 참열이 나와요.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무슨 열? 현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참열은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참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하 중에 현열만 고려하는 요소도 있고 잠열만 고려하는 요소도 있죠. 아니 현열 플러스 잠열. 그래서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는 요소를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현열과 잠열을 동시 뭐 엔탈피를 다 고려하는 거지 거기 틈새 바람 부하가 나옵니다. 틈새 바람. 틈새 바람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극감풍이 됩니다. 극감풍. 틈새 바람 극감풍은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틈새 바람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잠열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태 바람.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보통 전기가 잠열을 방출하고 물로 되돌아올 수도 있고요. 물에서 전기로 되는데 잠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 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인체죠. 사람이 인체에서 발생하는 열량. 인체도 수증기를 내봅잖아요. 인체. 그리고 거기 보면 열은기기가 나와요. 열은기기. 그러면 열은기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집에 뭐 밥솥이라든지 가스레인지에서 끓이게 되면 수증기가 나오죠. 맞죠? 그래서 열은기기도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한기부하. 한기부하도 공기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는 현열과 잠열을 동시에 고려하고 나머지는 현열만 고려해 주면 됩니다. 온도 변화에 취입하는 열만 냉방부하에 고려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자 냉방부에는 자 이겁니다. 거기 2번에 보는 일사이한 부하도 고려하고 틈새바람도 고려하고 다 고려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난방부하 밑에 하단에
난방부하 계산시는 취할 것이 거기 있죠. 밑에 채권. 유리창을 통한 일사취득이나 인체나 기기의 발열인 신원 상승시킨 요인으로서 안전율로 고려하고 이것은 난방부하 계산시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난방부하 계산시는 난방부하 계산을 할 때는 취득 열량은 계산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취득 열량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취득 열량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난방부하 계산시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사라든지 일사나 아니면 인체라든지 인체에서 자 열이 생기죠. 그리고 저런 것도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 안 한다는 게 이런 기기들 이런 것들은 난방부하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난방부하 개념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페이지 보시면 자 공조 방식은 크게 열 매체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전공기 방식, 전수 방식. 자, 올 공기로 공급하는 게 전공기는 여름에는 냉풍이고 겨울에는 온풍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전부 올 에어 공기로 열 매체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겁니다. 백화점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화점 보시면 난방 안 하죠. 겨울에 난방 안 하죠. 공조실에서 온풍을 만들어서 닭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방식? 전공기 방식. 공기를 에어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수 방식은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전수 방식입니다. 그러면 여름철은 냉수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겨울철은 온수 공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무실 같은데 펜콜 유닛을 설치해놔서 여러분들 이게 창문 아래 보면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 뭐 길게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여기 앉으면 뜨뜻한 바람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럼 여기에다가 뭔가 하면 코일이 설치됐는데 어디에 있는가 하면 겨울에는 뜨뜻한 물 보내고 뒤에서 팬이 돌리는 게 그럼 뜨뜻한 바람 나오고 여름에는 냉수를 보내가지고 뒤에 모터 돌리니까 바람 송풍기 붙이니까 찬바람 나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이제 전수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두개다 합치면 공기 수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냉매 방식은 에어컨 생각하면 돼요. 에어컨 냉매를 이용하는 방식.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들이 냉매 방식이에요. 냉매 방식.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전공기 방식과 전수 방식의 비교 개념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기 방식하고 전수 방식 종류를 혼돈하지 않도록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공기 방식은 단일 떡들을 자,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건 떡도고, 여러분들 물을 공급하는 건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 떡들은 떡도가 하나 있는 방식이 되겠네. 단일 떡도 방식이고요. 그러면 단일 떡도는 사실 두 가지입니다. 정풍량 방식이고요. 정풍량 방식하고 가변 풍량 가짜는 뺄 수도 있습니다. 가변 풍량 방식하고 자, 이두 가지 단일 떡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도가 두 개인 이중 떡도하고 그다음에 멀티존 유닛 방식 그리고 각층 유닛 방식이 있습니다. 종류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펜콜 유닛 방식이 무슨 방식이다? 전수 방식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단일 떡도가 나오죠? 단일 떡도가 두개 방식이 있습니다. 정풍량 방식과 무슨 풍량? 가변 풍량 방식이 있습니다. 간단히 뭐 비교해 두시고 실제 시험에는 가변 풍량 방식, 자, 이 변풍량 방식이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덕터는 하나인데 차이점이 뭐지? 정풍량하고 가변풍량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자, 정풍량 방식은 송풍량을 일정하게 한다는 거야. 정풍량 방식이고, 자, 가변 풍량 방식. 가변 풍량 방식에서 두 가지 개념이, 단일 덕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은 얘는 송풍량을 어떻게 한다? 일정하게 하는 방식인데, 송풍량이 일정한 거예요. 정해진 풍량만 계속 공급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 반면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조절해 주는가 하면, 송풍 온도를 조절해 준 거예요. 그 공기 온도를 조절해서 해주는 방식이 정풍량입니다. 그럼 가변 풍량은 부하 변동의 부하량에 따라 송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입니다. 송풍량에 따라 송풍량을 조절해 주는 방식, 송풍량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자, 변화를 주는 방식, 변화를 주는 방식이 가변 풍량 방식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짜는 뺄 수도 있고 변풍량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가변 풍량 방식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풍량과 가변 풍량 방식에서 비교했을 때, 그럼 얘가 공기의 청정도는 좋습니다. 왠가만 정해진 풍량을 계속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극장이 같은 데 많이 쓰는데, 극장에 관객이 꽉 찼을 때 기준으로 해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 명이 있어도 꽉찬 양으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정풍량 방식은, 어디에 쓰는가 하면 단일 대공간에 쓰는 거예요. 단일 대공간에 사용하는 것은 이런데,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중대형 사무소 같은데, 사무소, 내부종 같은데, 이런데 사용해요. 아니면 뭐, 백화점이나, 이런데 사용하는 게 정풍량 방식이 됩니다. 그 반면에, 가변 풍량 방식이 어디에 사용하는가 하면, 자, 이, 일사량 변화가 심한, 일사량 변화가 심한 이 사무소 건물. 뭐 최근에 사무소 건물들이 뭘로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사무소 건물이 유리로 조립되잖아요, 외벽이. 그러면 실내가 찜질방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온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사무실 건물의 외부존에 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외부존에 이 방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소비는 정풍량 방식이 둘이 비교했을 때 에너지 소비는 얘가 크고 에너지 소비가 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형 공조 설비가 바로 얘가 돼요. 정풍량 방식이 에너지 절약형이에요. 자, 가변 풍량 방식 에너지 절약형 공조 방식이 바로 이 방식 개념이 됩니다. 이 방식이. 그런데, 이 정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는 안 돼요.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얘가 없어요. 넓은 대공간에 쓰는 것이지,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성은 없는 방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있죠. 가변 풍량 방식은 개별 제어가 됩니다. 얘가 각실에 대한 개별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개별 제어성이 있습니다. 제어성이 있는 것이 얘입니다. 자, 왜이 가변 풍량 방식 개별 제어가 각실마다 가변 풍량 유닛을 설치를 합니다. 가변 풍량 유닛 설치를 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가변 풍량 방식이 개별 제어성이 있습니다. 개별 제어성이 있고, 그런데 유지 관리는 얘가 용이합니다. 유지 관리는 이것이 용이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마다 가변 풍량이 설치되니까 유지 관리적인 측면은 얘가 어렵습니다. 유지 관리가 어려운 게 얘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얘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유지 관리가 어려워지고 시설비도 얘가 적게 들어가고 얘가 더 비싸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더 많이 들어가요. 시설비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공기청정도는 이것이 좋습니다. 공기의 청정도 개념은 얘가 좋습니다. 이게 우수합니다. 그런데 가변 풍량 방식은 자, 이겁니다. 일사량이 줄어버려서 부하량이 줄면요. 부하량이 감소가 되면 얘는 송풍량이 줄어버려요. 송풍량 감소를 가져와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가변 풍량 방식이 자, 일사량이 줄면서 부하량이 줄었어요. 사람이 퇴근하면서 부하량이 줄면 관계없는데, 대낮입니다. 12시인데, 먹구름이 밀려와서 햇볕을 차단하니까, 일사량이 주니까, 부하량 감소를 체크해서 송풍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되는 겁니다. 실내 공기 오염이 될수 있는 것이 가변 풍량 방식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중 떡더 방식은 떡더가 몇 개다? 두 개라는 겁니다. 떡더가 두 개인 방식이 이중 떡더 방식입니다. 그러면 냉풍 떡더하고 온풍 떡더가 동시에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겁니다. 각실마다 냉온풍을 혼합한 혼합 상자를 설치해서 각실마다 냉온풍을 혼합시켜서 온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 내가 오늘 자 뭐입니다 여름인데도 여름에 밖에 온도 30도인데도 나는 난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난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떡도 방식은 뭐 겨울철에 아, 왜 추운데 난방을 해야 되는데 성격 이상해서 냉방을 한번 해보고 싶다. 냉방이 되는 거예요. 이중떡도는. 그래서 냉온풍을 혼합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는 게 무슨 방식? 이중떡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 다소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떡더는 거기 체크하실 것이 저겁니다. 개별제는 다 되고, 니은 체크하시고, 냉난방을 동시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비용 많이 들죠? 운전비 많이 들고, 에너지 소비가 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거기 용도 보면, 자, 거기 체크하실 뒤에, 용도에 보시면, 냉난방, 부하 분포가 뭐다? 복잡한 건물 체크하세요. 냉난방 부하 분포가 복잡한 건축물에 바로 이중떡더 방식을 씁니다. 이중떡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 저거 봅니다. 197페이지 보면 펜콜 유닛 방식이 나옵니다. 얘가 전수 방식입니다. 전수 방식. 자, 물을 공급해서 해주는 전수 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수 방식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거 됩니다. 전수 방식은 기본적으로, 자, 이제 소형 공조기를 이제 각실에다 설치한 거야. 각실에 창문 아래에다 설치한 겁니다. 창문 아래에다가 자,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앙 기계실에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중앙 기계실 쪽에서, 자, 이제 배관으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배관으로, 뭐, 여름철은 냉수 공급해주고, 겨울은 온수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여기에 소형 공조기 뭐가 있다? 팬이 있는 거예요. 소형 팬하고, 그 다음에 코일이 있는 게 코일. 코일이 있고, 여기 이제, 뭐다? 모터, 전동기도 있는 게 모터. 이런 걸 갖춘 유닛.
유닛. 그래서 펜 코일 유닛이라고 하는 게, 펜하고 코일을 갖춘 유닛을 갖춘 소형 공조기를 각실의 창문 아래에다 설치하는 거야. 그러면 여름철에는 냉수 보내가지고 이제 모터 돌리는 거야. 모터 돌려가지고 펜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입니까? 바람을 익히는 겁니다. 펜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펜코일 유닛 방식은 이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소형, 그래서 이제 그 체크하실 거, 개별 제어가 가능한 거죠? 장점에 개별 제어가 가능한 겁니다. 가능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단점에 보시면, 이제 저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에 보면, 다수 유닛 분산 설치됨으로 유지 관리는 어떻게? 곤란하다,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량의 송풍이죠? 송풍기가 작아요. 펜이 작아요. 펜이 작기 때문에 능기적으로 고성능 필터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계 여러분들 정확하죠? 우리도 저거 있잖아요. 기관지, 이런 심장, 저거 뭐죠? 허파 이런 좀 약하신 분들, 기관지 쪽으로 약하신 분들이, 저 마스크 좋은 거 끼면 안 되게 천식 환자들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 있죠? 숨쉬기도 힘든 사람 앞에, 저거 뭐야? 방독면이나, 요새 그 뭐죠? 마스크, 좋은 마스크 끼라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도로 그 상태에서 나쁠 수도 있다 하죠. 자, 그래서 놔두고 그다음에 그거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얘가 자, 이제 그러면 명심해 두십시오. 얘는 개별 제어는 된다 안 된다? 개별 제어. 개별 제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거는 각실의 창문 아래에다 설치했다겠죠? 개별 제어 되잖아요. 각시된 개별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얘는 무슨 방식이기 때문에 전수 방식이라는 거예요.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공급을 해주니까 외기 냉방은 안 되는 거예요. 외기 냉방은 못해요. 자, 외기 냉방은 이것을 외기 냉방이라 해요. 차가운 외기를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 이겁니다.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도 뭐가 생길 수 있다? 냉방 부하 요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추운데도 불구하고 밖은 추운데도 안에는 냉방 부하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아닙니까? 생기는 경우 많죠? 그래서 여러분 그럴 경우에 냉동기를 돌리면 에너지 손실이잖아. 밖에는 봄이나 가을 우리 겨울에는 밖에 외기는 차갑잖아. 그 외기를 끌어들여서 냉방에 활용하는 거예요. 이것을 외기 냉방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물을 공급해 줬으니까 외기 냉방 할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이거는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게 아니라 물만 공급해서 여기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 공기가 어떻게 오염이 심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내 공기 오염이 심합니다. 실내 공기 오염이 큽니다. 그래서 별도의 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별도의 우리가 환기가 필요합니다. 환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무엇인가 하면 창문이 달려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환기를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 197페이지 그림상 보시면 자 먼저 외기가 들어온 공조기 이제 구성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공기조화기 기본 구성에서 제일 먼저 에어필터 공기여과기죠. 공기여과기 에어필터가 공기여과기입니다. 에어필터 공기여과기입니다. 그래서 여과기를 먼저 통하고 그 다음에 무슨 코일? 냉각 코일이 먼저입니다. 냉각기를 먼저 거치고, 그 다음에, 가열 코일, 가열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가습기에서 습도 조절을 해줘서 송풍기를 통해서 공급된다. 요 정도만 알아두십시오. 전체 다 그려줬었는데, 다 그릴 필요도 없어요. 요새 안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198페이지 냉동 설비 개념이 나옵니다. 냉동 설비.
자, 냉동설비는 압축식 냉동기하고 무슨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적읍니다. 아파트의 냉장고나 에어컨은 압축식 냉동기예요. 압축식 냉동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돌리고 냉장고를 돌리고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나 또는 저거 있죠? 뭐 일반 냉장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압축식 냉동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냉매 가스 썼죠? 옛날에 프레온 가스 넣었고 이제 그래서 그게 압축식 냉동기입니다. 그러면 압축식 냉동기하고 흡수식 냉동기 뭐 간략히 알아두세요. 안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어지 작년에 2차에 냈어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내고. 그러면 자, 이 압축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가 있고 흡수식 자 냉동기가 있습니다. 흡수식 냉동기. 자, 압축식 냉동기는, 자, 이제, 얘는 냉매, 자, 흡수식 냉동기, 냉매가, 자, 저겁니다. 냉매가, 얘는 물이에요. 얘는 냉매가 가스고, 냉매가 R시리즈나, 그냥 R2, 뭐, R134A, 이런 거. 그리고 얘는 냉매가 물이고, 예. 그래서, 이제 흡수액을 써서 씁니다. 얘는 흡수액이 있습니다. 뭐 치아 리튬 또는 브로마 리튬이라고 합니다. 치아 리튬, 리튬 계열을 씁니다. 리튬. 그러면 자 이제 압축식 냉동기는 냉매 가스를 압축하기 위해서 압축기가 있습니다. 사이클상 구성 요소 압축기가 있고. 응축기가 있습니다. 응축기. 그리고, 팽창 밸브. 냉매 가스를,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팽창 밸브. 그리고, 증발기 사이클을 그리면서, 이렇게 순환을 시키면서, 냉동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 요소가 틀려요. 이거는 흡수기. 그래서 흡수액에서 이제 흡수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뭐 재생기라고도 하고 또는 발생기라고도 하죠. 전기를 발생시키니까. 그리고 응축기, 증발기 이 사이클을 그리면서 물을 순환을 시키면서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둘다 냉동 냉각은 여기에 있어야 되죠. 자, 냉동 냉각은 동일하게 둘다 증발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냉매 가스를 얘는 물하고 뭘 쓴다 그랬어요? 흡수액을 써요. 그래서 흡수기, 발생기. 이제 그래서 물을 끓여가 전기 만들어가 돌리는 게. 그렇다 보니까 얘는 흡수기는 이게 들어갑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요것이 있고 얘들은 냉매 가스를 압축하고 이제 팽창 밸브로 가니까 이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방열은 똑같습니다. 방열은 기본 방열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열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것도 방열은 여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본 방열은. 그런데 일부 방열이 흡수하면서 여기에서 일부 방열이 이루어져요. 열 방열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사이클을 거치고 있다는 점 구성요소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자 이겁니다. 운전은 누가 용이한가 하면 얘가 용이에요. 그래서 운전이 용이한 것은 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보시면 운전 잘 되죠. 기술적 없이 여러분들 팍팍 잘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운전이 어렵습니다. 기술자 두는 거예요. 운전이 어려운 것은 얘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 구동 에너지가 전기예요. 구동 에너지가
이거는 전기에 전기. 전기가 됩니다. 그 반면에 얘는 구동 에너지가 주구동 에너지는 가스에 도시가스에 보일러 가동하다 보니까 얘는 도시가스가 주구동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전력 소비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그거죠? 얘가 전력 소비가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전력 소비가 적은 거예요. 소비량은 흡수식 냉동기가 적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보실 때 이제 이것은 압축식 냉동기는 소음이나 진동이 큰 것이 특징이에요. 진동은 커요. 근데 얘가 소음 진동은 적습니다. 진동 개념이 적은 것이 흡수식 냉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자, 근데 이것은 냉각탑은 얘가 적고요. 냉각탑은 얘가 크게 됩니다. 냉각탑은 흡수식 냉동기가 커요. 그리고 나중에 흡수식 냉동기는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인데 이중효용이라는 것은 재생기가 두 개예요. 발생기가 고온하고 저온하고 두 개를 둬 가지고 돌리는 게 이중효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자 198페이지 6번에 발생기에 그 밑에 재생기에 쓰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밑에 연필 표시해 놓은 거 있죠? 발생기가 고온 발생기하고 저온 발생기 구분해서 두 가지로 하는 것을 이중효용이라고 해. 이중효용은 자 기억하시기 주의할 점은 자, 흡수식 냉동기 뭐가 두 개를 둔 거다? 발생기, 재생기를 두개둔 것이 이중효용이에요. 혼돈하지 않도록 조금 공부해 두십시오. 그리고 압축식 냉동기는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온도의 냉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냉매가 물이다 보니까 낮은 온도의 냉수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못 얻어요. 그리고 자 압축식 냉동기는 자 이거는 냉동용도 있고요, 공조용 둘다 있습니다. 냉동용과 공조용 둘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자 이거죠. 에어컨 공조용이고요. 그다음 여러분 냉장고 있죠? 냉동 역할을 하잖아요. 맞죠? 그런데 얘는요, 공조용밖에 없습니다. 이건 공조용이야. 냉동용은 없고요. 흡수식 냉동기는 냉동용은 없습니다.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가 물이다 보니까 얘는 공조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제 빌딩이나 공장 같은데, 자, 바로 막 쿨링타워 막 돌아가고 냉각탑 돌아가는 거 맞죠? 예. 그게 바로 이겁니다. 공조설비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비교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거기 199페이지 히트 펌프, 열 펌프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뭐 저온에서 고온이나 고온에서 저온의 열을 전달하는 냉난방 장치가 히트 펌프, 보통 열 펌프라고 해요. 히트 펌프 또는 열 펌프라고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뭐 겨울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겨울에 이제 열을 방출한 저 열을 난방에 활용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아 저기 뿌려지는 저 열을 갖다가 했죠? 아뭐저열 생기잖아요. 저 열을 난방에 활용하면 좋아요 안 좋습니까? 좋죠? 그래서 이제 이 히트 펌프를 쓰게 되면 그런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히트 펌프는 그래서 보통, 그래서 여러, 최근에 보면 저기 동시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 시스템 에어컨이. 여름에는 뭘로 쓰다가? 아, 냉방으로 쓰다가, 겨울에는 난방 장치로 쓰죠.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알아두실 거, 그럼 보통 이 히트, 이제 성적 계수가 클수록 효율이 좋습니다. 성적 계수가 보통
성적계수는 이게 성적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냉방을 예를 들면 자 보통 냉각 효과를 압축율 들어간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효과가 좋냐 그죠? 그래서 이걸 성적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적계수가 클수록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거죠. 공부 일수에 대해서 있죠. 학습 효과가 점수로 많이 나타나 개수가 커야지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져 있죠. 왜?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하시가요? 녹 다 쓴 다음이죠. 뇌세포 팍팍 죽어가는 사정에서 깜빡깜빡 하잖아, 맞죠? 아, 저도 어제 막 하도 바빠가서 깜빡하고 보낼까 안 보낼까 이거 아침에 있으면 적게만 뇌세포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계수 그러면 성적계수가 클수록 효율이 좋은 겁니다. 성적계수가 클수록 그러면 보통 냉방시보다 아, 난방시죠. 예, 난방시가 성적계수는 높아집니다. 예. 성적계수가 커진다라 보시면 되죠. 난방시가 냉방시보다는 난방시가 이제 성적계수가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200페이지 보면 환기설비는 작년에는 법령에 들어가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환기설비를 법령에 들어가서 계산 문제 안 내고 우리 시험은 법령으로 내고 2차 시험에서 계산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기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여러분들 저 밑에 필요한기량 있죠? 계산한 거 기억하십시오. 필요한기량. 자, 그 환기횟수는 이겁니다. 필요한기량 관련돼서 환기횟수는 이게 환기횟수입니다. 자, 환기횟수는 필요한기량의 실의 최적 있죠? 최적으로 나눈 거예요. 이것이 환기횟수고. 그러면 필요한기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필요한기량은 그럼 반대로 되면 실의 최적에다가 뭐 하면 된다? 환기 횟수를 곱하면 되는 거죠. 환기 횟수를 곱하면 된대. 그럼 이때 환기 횟수는 신축 공동주택 등은 보통 환기 횟수가 몇 회가 돼야 된다? 시간당 0.5회예요. 시간당 0.5회입니다. 이걸 곱하시면 되는 게 0.5를 곱하면 되는 게 그러면 최적에다가 0.5 곱하면 필요 환기량 개념. 이거는 계산하셔야 돼. 이 식이 어렵다고 계산 안 하면요. 계산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맞죠? 회계원리를 어떻게 계산해? 이걸 계산 못하면. 0.5만 곱하면 되는데. 이것도 계산 문제라고요. 계산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험생들 중에 계산 안한 분들이, 계산 문제네? 그냥 안 보고 그냥 통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단해요. 0.5만 곱하시면 돼. 자,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실 거 이겁니다. 그리고 필요한기량은 저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고, 필요한기량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기량은. 자, 이제 이겁니다. 실내 CO2 발생량을 갖다가 실내 CO2 발생량을 자, CO2 농도 차이로 나눠줘도 됩니다. 농도 차이. 그래서 보통 CO2 허용 농도 탄산가스 CO2 허용 농도가 크거든요. 농도에다가 마이너스 CO2 외기 CO2 농도로 빼주시면 돼요.
외기 CO2 농도 차이, 그러면 식의 CO2 농도 차이에다가 이걸로 나눠서 구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식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는 어렵습니다. ppm을 수치화시켜야 되니까. 탄산 CO2 발생량도 입방매도로 만들어야 돼요. 체적으로. 이게 단위 환산이 필요한 게 단위 환산. 그러면 CO2 농도를 ppm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퍼센트로 주어질 수도 있고요. 이럽니다. 그래서 그걸 수치화시켜서 환산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차에서 시험 문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계산 문제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시험에도 뭐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보면 수송설비. 자, 수송설비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먼저 그 엘리베이터는 직류 엘리베이터, 교류 엘리베이터 나오죠. 이건 뭐다 내주세요. 개념만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거기 보면 속도 조정 관련된 거만 기억하시면 돼. 이거 가지고 언급할게. 또 여기서 언급했지만 이게 11회 때 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류 엘리베이터가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속도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이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를 임의로 선택할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하 변동의 속도 조절을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직류 엘리베이터입니다. 직류 엘리베이터가 조정이 가능하다 이게. 그 측면을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유압식 엘리베이터 나오죠. 유압식 엘리베이터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뭐다? 로프식 엘리베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성형 이 로프식 엘리베이터하고, 자, 이 유압식 엘리베이터 차이점 간략히 해주시면, 자, 여러분들이 성용 승강기가 이거예요. 로퍼식 엘리베이터예요. 성용 승강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자,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바로 뭐다? 차량. 여러분들 저기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차량 엘리베이터입니다. 차량 승강기. 그 이제 지하층에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아니고 기계식 타워 말고요. 여러분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자기가 몰고 들어가잖아요. 차량에 몰고 들어가서 지하 1층, 2층, 3층 정도 운행하는데 눌러가지고 내려가서 뒤로 후진해가지고 주차하는 거 있죠. 한 번도 안 들어갔으니까. 여기 이제 유압식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러면 로프식 엘리베이터는요, 기계실 최상층에서 기계실 위치 제한이 있죠. 위치 제한이 있습니다. 제한이 있고요. 최위에 설치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기계실 위치 제한이 없는 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 바로 유압식 엘리베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 길이는 얘가 길죠. 행정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운행 길이가 길잖아요. 지하층에서 저막 30층, 막 50층, 막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건 짧은데, 그래서 얘는 행정 길이가 짧은 거예요. 행정 길이가 얘가 짧고요. 자, 그리고 이 로퍼식 엘리베이터 있죠? 로퍼식 엘리베이터가 속도가 빨라요. 요도 속도가 얘가 빠르고, 이건 속도는 느려요. 천천히 운행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로퍼식 엘리베이터는 뭐가 있다? 카운트레이트 균형추가 있어요. 이거는 균형추가 있는데, 이거는 균형추가 없어요. 카운트레이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전동기 출력이 커야 된다? 전동기 출력은 누가 더 커야 될까요?
누가 커야 될까? 얘가 커야 돼. 얘가 적어도 되는 거야. 왜? 반대편에 카운터 웨이트가 설치되니까 무게를 어느 정도 줄여주잖아요. 반대편을 줄여 설치하니까. 혹시 간단히 한번 받으세요? 그래서 그 밑에 균형축 컨트롤 웨이트 나오죠? 컨트롤 웨이트는 균형축입니다. 균형축. 그래서 이제 건상기의 부하를 줄여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뭐다? 컨트롤 웨이트, 균형축입니다. 에너지 절약 목적이야. 반대편에 추가 설치돼야지 덜 힘든 거죠. 위에서 전동기를 그냥 다 감을락 해봐요. 힘들어 죽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균체 중량은 카의 전 중량에다가 최대 적자 중량의 50% 정도 봐주라. 이건 0.4에서 0.6, 약50% 정도 설계한다 이게. 그리고 넘겨서 안전장치들 잘 기억하십시오. 안전장치, 안전장치 전자 브레이크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4번에 도화 스위치, 또는 뭐 어떤 교수님들은 승강 스위치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도화 스위치를 승강 스위치라고. 그래서 도화 스위치, 전자 브레이크 정확히 기억하시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을 때, 자, 이거 좀 승강장 문의 승강 완전히 운전 불능에 대기하는 게 뭐다? 도화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4번의 도화 스위치와 같이 작동되는 게 뭐라겠습니까? 12번이라겠죠? 도화 인트록 장치. 뭐 도화 인트록 스위치라고도 하는데, 도화 인트록 장치. 얘가 기계적 안전장치라겠죠? 도화 14번은. 동시에 작동돼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다? 도화 인트록 장치가 됩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도 7번, 8번 기억해 놓으시고, 슬로 다운 스위치가 뭐라겠습니까? 스토핑 스위치죠? 최종 계층, 종단 스위치죠? 최상층이나 지하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뭐 하는 거? 정지시키는 스위치입니다. 자동으로. 이게 슬로 다운 스위치, 스토핑 스위치라고 해서. 잘 봐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걸 고장을 대비해서 2단으로 설치하는 게 뭐다? 파이널 리밋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리밋 스위치는, 자,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된 데 불구하고 엘리베이터가 운행해죠? 그랬을 때, 작동하는 것이 바로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거기 뭐 13번에 조속기가 나오죠? 뭐 속도 조절기라고 했죠? 조속기. 승강기 쪽에서는 지금 속도 조절기라 쓰고 있어요. 속도 조절기. 그래서 이것이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라 했어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먼저 조속기가 가동이 되고, 그 다음에 뭐다? 비상등 2차로 가동하는 거야. 얘는 카 케이지에 장착되어 있다 했죠? 그럼 브레이크를 잡는 거라 했습니다. 브레이크. 그럼 조속기가 가동되는데도 엘리베이터가 너무 속도가 빨라져요. 밑에 추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때 카 케이지에 장착된 브레이크가 가이드 레일을 잡으면서 정지시키는 게 뭐다?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그리고 완충기, 비상정지가 작동하죠. 게이지가 미끄러졌을 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강로 바닥과 충돌을 할수 있죠. 밑바닥과. 그걸 완충해 주는 게 완충기가 됩니다. 구분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1인당 하중은 이제 기준은 몇 킬로다? 올해부터 75킬로입니다. 작년까지는 65킬로가 적용됐고, 올해부터 75킬로가 적용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무운전 방식은 하강승합 자동 방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운전, 하강승합 자동 방식. 하강승합 자동 방식은 이거라 했죠. 자,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나 1층에서 자기 목적층까지 올라가고, 보통 자기 층에서, 목적층에서 지하층이나 1층까지 내려와서 가잖아요. 도중에 상승하는 사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층에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 극히 드물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는 상승시는 내가 20층에 살고 있다. 우리 건물이 40층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20층에 살고 내려가려고 눌러 놓으면요, 상승시
알리베트에 타신 분이 40층 꼭대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갈 때안 서주죠. 지나갔다가 내려올 때 하강시 호출에 응답해 주는 방식이 하강 승합 자동 방식이 됩니다. 아파트가 이걸 쓰니까 이 기준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강기에서는 우리가 공부해 두실 것이 자 이겁니다. 페이지 204페이지 보면 5번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구조 나오죠. 여기에서 시험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네, 두 번 내세요. 두 번.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승강장의 창문이나 출입구 기타 개굴 제한 부분은 땅의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무슨 구조 체크? 내하 구조입니다. 내하 구조의 바닥이나 벽으로 구획을 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슨 구조? 내하 구조. 내하 구조로 구획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개구부 제하고는 다 내하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개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 2번에 있죠? 이때 그 출입구 나오죠, 뒤에. 체크하시죠. 뭐다? 갑종 방화문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봅니다. 여러분들, 고층 아파트는 승강기 홀이 그 여기에요. 승강기 홀. 여러분들 승강기에서 내려가지고 자기 세대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승강장의 문도 철제로 돼 있고, 방화문도 철제로 돼 있고, 그 계단실에 설치된 방화문도 어떻게? 철제로 돼 있죠. 다 갑종입니다. 다 갑종 방화로 설계를 해 놓은 거예요. 을종 나오면 안 됩니다. 무슨 종? 갑종. 그래서 2번은 갑종 방화문을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피난층 밖에 나가시면 되죠. 맞죠? 자, 그리고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4번이 이제 출제된 거죠. 20회 때 출제됐던 겁니다. 벽 반장 이때 마감 재료는 무슨 재료? 불연 재료. 자, 불연 재료하고 난연 재료는 틀이 닿겠죠? 불연 재료는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 재료고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는 난연 재료예요. 그래서 난연 재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재료? 불연 재료를 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 보시면 한 대면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면 돼요. 6제곱미터 딱 체크해 놓으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승강기 홀이 거기 6제곱미터입니다. 안 커요. 2평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피난층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일정한 도로나 공지까지 일정 거리가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는 거리는 몇 미터? 30m 체크해 놓으세요. 30m 이하가 되도록 해야 돼. 30m. 자,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승강로 구조 있죠? 승강로도 다른 건축물의 부분과 내하 구조로 구획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각 층으로부터 피난처 이르는 승강로의 단일 구조로 연결해 체크하세요. 단일 구조. 아이, 구조가 여러 개 있으면 정신없으면 또 엉뚱한 데로 가요. 그래서 단일 구조로 해야 돼. 그리고 피난용 승강기 설치 있죠? 거의 비슷합니다. 피난용 승강기. 자,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이, 자, 법령을 이제 찾아 들어갔을 때, 이제 다른 걸 찾아 들어갈 걸 대비해서 밑에 해놨어요. 피난용 승강기 설치 있죠? 그리고 승강장 바닥 면적 똑같아요. 하나 이상, 한 대당 얼마 이상? 6제곱미터 이상이 돼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번에 보면, 승강로는 뭐다? 단일 구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봅니다. 다 동일해요. 205페이지 봐요. 자, 출입구 제외하고는 뭐다? 내하 구조의 바닥이나 벽으로 구획하라. 맞죠? 그리고 니은에 보시면 그때 출입구는 무슨 방화문? 갑종 방화문이. 그리고 이제 뒤에 체크 이 방은 언제나 무슨 상태? 닫힌 상태 유지해야 돼. 닫힌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 저거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설치하는 행위 하면 안 돼요? 도화홀더 설치하는 행위 하면 돼, 안 돼요? 아니, 또, 열어놓을 사람도 없지, 맞죠? 아니, 열어놓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현관문 중에는,
안 일어났잖아요. 또 모기들한테 안 일어났잖아요. 자, 그거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비슷합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7번 책 가십시오. 피난용 승강기의 기계실 구조 있죠? 똑같아요. 기역의 출입구 제하고는 무슨 구조? 내하 구조입니다. 그에 개중되고, 출입구는 무슨 방화문? 갑종 방화문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난용 승강기 전용 예비전은 요걸 공부해놔, 얘는. 자, 하기 싫다. 피난용 승강기를 하기 싫다. 그러면, 자, 니은만 공부하십시오, 니은. 초고층 건물의 경우는 예비전이 몇 시간? 2시간이에요. 꼭 체크하세요. 2시간, 예비전은. 준초고층. 그러면 초고층 건물은 몇층 이상이라고 초고층이라고 해요? 50층. 높이는 200m입니다. 높이는 200m 이상이고, 50층 이상. 그러면, 준초고층 건물 있죠? 그럼, 몇 층에서? 30층에서 몇 층까지? 49층까지. 이걸 준초고층이라고 해요. 고층을 30층 이상을 고층이라고 하는데, 고층을 나누면 초고층하고, 준초고층 건물로 나누고 있다는 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높아지면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초고층이니까 있죠? 법은 어떻게 될까요? 초고층 건물 50층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뭐 75층이든 뭐 80층이든 몇층 잡아가야 하겠죠? 30층, 50층, 70층 할란가? 100층 할란가? 그럼 나중에 앞에 뭐 붙이는가 하면 초자 하나 더 붙일게. 초초고층 이렇게. 아마 그래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마철루라고 아마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안쓸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중에 아직 없어요. 이건 없어요. 법이 없고. 일단은 그래서 그 예비시간 기억하세요. 2시간 몇 시간? 1시간. 그거 좀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 206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부터는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